사이코패스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쉽게 하는 겁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선천적인 악인입니다. 사회적 규범, 그 다음에 뭐 공정함, 뭐 책임감 이런 거 다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연민도 없고요. 애착도 없고. 그걸 보여주는 잃어버린 지갑 실험이라고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제 길바닥에 누군가의 지갑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강하게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지갑에 어떤 게 들어있을 때 가장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까요? 저는 3번 아이의 사진이에요. 왜냐면 저게 저 사람한테는 지갑에 넣고 다닐 정도로 소중한 사진이니까. 다른 분들도 대부분 동의하시지 않나요? 자, 지갑의 회수율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압도적 차이죠? 15, 20, 88. 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타고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이 세 종류의 지갑을 어떻게 대하는지 대충 이제 짐작해 가실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죠. 연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어떤 지갑이든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딜레마는 야 이렇게 하자니 얘가 힘들고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피해를 봐. 이런 걸 다 딜레마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에 살인마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곡간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죠? 갓난아기가 막 울음을 터뜨리려고 해요. 이제 발각되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정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그런 긴박한 상황에 지금 보여주시는 표정은 왜 어려운 걸 시켜 나한테는 다.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행동할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아이의 아빠였다면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다 같이 죽게 할 수 없잖아요. 아이를 안고 뛰쳐나갈 것 같아요. 도망쳐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어보겠어요. 차라리. 애기가 우는 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든 소리가 안 나가게 막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또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음향공학과 전공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아이에게 최면을 걸어보면 안 될까요? 부터 시작하고. 네. 어떻게든 아이를 죽인다로 가지 않아요. 네. 아기를 즉각적으로 죽인다라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상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애 죽여.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 있죠. 실용적인 걸 위해서 가치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약한 자나 아니면 소수를 대를 위해서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데 제일 중요하죠. 망설임이 없다. 예. 그래서 딜레마 문제를 주고 어떤 해결책으로 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가. 예,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닐 제이콥슨이랑 존 거트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임상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연구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정말 분노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이제 팔걸이가 이게 좋은 의자들 있죠. 이제 흔들 의자도 있고 이제 요즘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다 이렇게 쉬고 있을 때보다 사이코패스들은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심장 박동수가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더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 끔찍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끔찍한 인간들.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사이코패스부터 먼저 한국의 사이코패스 알아볼까요?
어민수. 2004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2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을 능가한다는 얘기를 듣는 어민수. 유영철은 그 반사회성 성격장애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28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냐, 얼마나 그리고 악의적이냐, 뭐 이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의 체크리스트가 있고, 여기에서 40점 만점을 놓고 이제 25점 넘어가면 사이코패스. 근데 이제 유영철이 28점 정도로 평가가 됐는데, 이 어민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에 한다면 40점 만점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가족, 자기 부모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험 설계사를 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며 어떤 장애에 주로 지급이 많이 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어민숙은 눈을 노리고 있다. 눈을 그냥 찔렀다니까요. 약물을 집어넣고. 첫 번째 남편을 사망하게 하죠. 오빠도 그리고 어머니도 실명시.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사실은 여기 가사도우미, 자기 집 많이 도와주신 가사도우미 분이 계세요. 사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지도 못하죠. 근데도 그냥 그 집에 불 질러서 그 가사도우미 분 남편은 사망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불안감을 못 느껴요. 이 정도 했으면 자기가 숨거나 은폐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죽이고 불질러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어민숙이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의 장례를 마쳤어요.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이트클럽을 가. 아, 다음 남편. 네, 그렇지. 자,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강호수. 예, 그렇죠. 이 영세자님은 강호수입니다. 아. 어떠신가요? 얼굴로만 보면 진짜 평범하고. 네. 그렇죠. 예, 예. 네. 처음에는 무슨 사건이냐면 실종 사건만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잡히고 보니까 다 납치 살해한 사건인 거죠. 주로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를 연쇄살인이라고 보게 되는 부분은 살해 방법이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그렇고,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을 일종의 프로필을 조금 일별한 겁니다. 피해자의 유형을 찾고 보니까 저런 특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이대를 한번 보세요. 나이대가 사실 다르죠? 네. 그리고 키가 조금 작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 부분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특징은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범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을 접근할 때는 굉장히 머리가 빠질 정도로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와 트리거를 가지고 있고 무엇에 자극을 받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갑자기 실종이 되고 피해자가 생기는데 이 피해자들의 연속성, 그러니까 연결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런 것들을 오픈된 상태에서 많이 보려고 하죠. 실제로 이 사람은 체포될 때 차가 세 대였고 집도 두 채, 농장 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연쇄살인범이라는 것과 굉장히 다르죠. 왜 그랬을까요? 숨어 있으려고 해요.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것. 그러니까 강호순 같은 경우는 그랬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친절하고 싹싹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자상한 아버지. 이런 당시에도 그 강호순 사건이 벌어질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 차에 타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그 뒤로도 몇 가지 사건이 더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 피해자들의 잘못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범죄를 어떻게 하면 잘 저지를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범죄자인 거죠. 조심해라고 하지만은 문제 설정이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차에 탔거든요, 피해자분들이.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지역 주민? 그리고 너무나 선한 얼굴? 제가 뭐 어디까지 가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나 그 주변에 대해서 잘 알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같이 사는 분이 아닐까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강호순이 굉장히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사람 찜쪄먹을 정도로 말을 잘했다. 그 정도로.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범행을 쓰였던 차 조수석에 자기 아들 사진을 썼다고. 거기다가 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형도 가지고. 안심시키려고. 그렇죠. 이게 일종의 범행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치 아주 자상한 가장이 아들한테 선물 주러 가는 길에 차 태워드릴게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범죄자라고 하는 게 문 열고 가세요! 이렇게 얼굴이 저처럼 이렇게 하고 한 번에 맞습니다. 그 범죄에는 그 범죄에 맞게끔 진화된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아니면 전형적 범죄자는 자기 주변이라든가 자기의 행동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이미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호순의 농장과 그 식당을 들이쳐갖고 검거할 때 저 사진이 있어갖고 저 사진을 왜 걸어뒀을까 라고 본인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따뜻해 보이잖아요. 대답을 맞아, 맞아. 실제로는 잡아먹었습니다. 실제로는 잡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는 진짜 인명조심이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머, 어머. 공감 능력이라는 건 감정을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터미네이터에서 기계인간을 탐지하는 원시적인 방법이 뭐죠?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 저 이따 잠깐 보시죠. 개소리가 나죠, 개소리가. 보면 개가 짖습니다. 그러면 저 기계인간이다라고 사격을 합니다. 동물들은 얼굴 표정을 봅니다. 사람의 표정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계인간은 표정이 없는 겁니다. 로봇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시지 않습니까? 개도 이렇게 눈을 쭉 보고 하죠. 서로 교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감을 못하니까 이게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앞에 나온 걸 조금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자기 여기 칼자국 나는 데서 응급실에 갑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옆에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럼 상관없고 막 이게 이제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이고 연설해본 유영철 같은 경우가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절대 자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은 나한테 죽은 여자들이 몸관수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그렇고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죠. 인천 연수구에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에서 17세 김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치소에서 한 말이 있죠. 뭐가 가장 힘드냐 했더니 날씨가 좋은데 벚꽃 못 보러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라고 하는 핵심적으로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방해하면은 거의 가차없이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강한 자극 추구입니다. 아주 강한 자극 추구. 이건 이제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인 부분이 있겠고 촉각적인 부분이 있고 청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인문학적인 형태의 만족이라든가 사람과 같이 사는 것에 만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자극입니다.
그래서 보통 연쇄살인범들의 살해 방식이 되게 잔인한 것은 죽어가는 장면을 보려고 하는 시각적인 욕구, 그리고 죽어가는 것 속에 들리는 소리 같은 거, 그리고 그 시체를 만짐으로써 느껴지는 차가움을 느끼고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걸 거꾸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독특하게 소리와 연관되어 있는 사이코패스구나, 색깔과 관련된 사이코패스구나, 아니면 이것은 촉각과 관련된 사이코패스인 것을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찾아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가 뭐냐면 늘 일탈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사이코패스들이 어렸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고 한 청소년기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7, 8살쯤 되면 뭘 하냐면 길 가든 간판을 뻥 찹니다, 그냥. 자기가 피해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내 앞에 있어야 돼? 라고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죠. 가게 주인한테 혼나죠. 네. 그럼 이제 조금 발전을 합니다. 멀리 가서 비비탄 총으로 빵 쏴. 그래서 복수. 네, 그렇죠. 이게 사소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뇌구조가 바뀌어갖고 진화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요 사이코패스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그 소시오패스란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네. 네. 그런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아까도 물어봤습니다. 기억나요?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사이? 글쎄요, 그거 알고 싶어서 제가 나온 건데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강성진님 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무슨 차이가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병이 아닙니다. 이게 일종의 행동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그런 것이 몸에 습성화되어 있는 어떤 인간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 범주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의 하위 범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건 뭐냐면은 사이코패스는 약간 선천적인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과 대비돼 갖고 소시오패스는 이제 후천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양육하는 가족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극단적인 형태의 양육 방식을 겪었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형태의 부모를 만났거나 아니면 방임하는 부모를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인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이면서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분리된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안 가리는 겁니다. 그 성과의 달콤함에 한번 맛을 본 사람이면은 일정 정도 뇌의 만족도가 바뀌어서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그것은 마약과도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